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와우, 와우. 약간 우리 아지트랑 비슷한 느낌인데? 자, 여러분 카메라 등지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적응을 못했네. 아마추어다. 우리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뭐야?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저희 아지트라고 합니다. 아, 예. 우리 아지트 예. 팬분들이랑 함께 엔드플러스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서 우리와 엔비어스 분들끼리 이제 비디오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공간? 그렇다고 하네요. 정말! 저희 이제 저희 애정품이 여기 이것저것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를 저희가 꾸미면 된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직접? 예. 꾸며볼까요, 그러면? 예, 꾸며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나는. 좀 우리 스타일로 좀 해볼까요?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를 벽에 붙여볼게요. 사진감을 써보고 싶은데? 나는 색칠 공부를 좀 해봐야겠어. 그럼 일단 우리 사진을 좀 찍자. 사진을 좀 찍어서 첫 입성 기념. 형이야. 오케이. 우리 빨간색이니까. 어우. 오, 바로 물감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럼. 나도. 진우야. 밑그림을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밑그림 그런 거는 프로들이 하는 게 아니야. 어? 아, 오, 바로 갑자기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저 형은? 뭐 그리지? 난 뭐 그릴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흩날리는 스타일로 그리시는 그런 거야? 그럼, 그럼. 그냥 하나 버려야 될 거네요?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뭐 그리는지 맞춰보자. 티바다요, 형? 아, 잠깐만. 덮개가 안 열렸는데? 야. 이제 사람 너무한 데네. 저 한 컷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약간 쌍꺼풀까지. 아, 오, 좋다. 아, 됐습니다. 비 찍어줘? 나? 네. 네가 감히 날 찍는다고? 당연하죠. 오케이. 한번 찍어봐. 빨간 머리, 빨간 머리. 아, 빨간 헐, 염색한 거 대박이다. 거기다가 그대로 그렇게 하면 어? 물감에 물자도 모르는 분이야. 미술에 그런 게 어딨어. 야, 여기다가 찍는 거야. 여기다가 해야지. 여기다가 해야지. 빨간색을. 아, 내와 내 스타일이야. 아니, 자체 아이, 예술가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야. 나와봐. 기본 자체를 바꿨어. 기본이 안 되겠어, 기본이. 이 약간 과로한 스타일인데, 이거? 쌍꺼풀 나는 거? 혹시 여기서 인스타에서 본 건 많다. 이건 아, 거의 예술가 병 아닌가요? 이건 이 이름에 지금 침 뱉는 거야. 아니지. 형, 왜 형 이름에 먹물을 뿌려요? 이게 기법이 다 있는 거야. 어, 나 평화형 뭐 그리는지 알아요, 저. 응? 뭔데? 형 곰돌이. 맞아. 아잖아. 뭐라도 해, 형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 이거 말리고 있어요, 형의 얼굴. 쟤는 내 얼굴밖에 몰라, 쟤는 사람들. 진짜 이런 거 재주가 1도 없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린 진짜 춤만 추는 춤바보들이다. 아,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이거는 뭐냐면은 작품명은 무죄고요. 넌 약간 유죄다. 어? 때가 묻었지만 나는 다양하다. 아, 너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색깔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난 세상에 때가 묻었다. 또, 아, 인정하는 거. 현실주의. 아. 이건 약간 그런 느낌? 오케이, 좋다. 너가 뭘 하려는지 알겠어. 난 모르겠는데? 뭐라도 해라, 좀. 사장 진짜 노력 안 해. 에이. 아, 진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평양은 좀 그림이 소질이 있다. 저요? 형 그렇게 물을 많이 묻히면 안 돼요. 종이가 우리 이게 아니면 너무 오래 걸려. 타잔 씨 형도 얼굴이라도 그려주세요. 어, 그리려고요. 아, 완성 완성. 제 작품 좀 봐주실래요? 정답 산. 산, 산, 산. 넌 좀 소질이 있다, 근데. 나 소질이 있지. 나 미술학원 다녔었어. 봐봐요. 역시 후원이 센터네. 어때? 분위기 확 살지, 여기. 아지트. 오. 이거 괜찮네요? 야, 잘하긴 한다, 진짜. 역시 교육자 집안이라서. 뭔 교육자 집안? 그냥 저희 엄마 수학 선생님이시긴 했는데. 아, 진짜? 네. 어쩐지.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아, 진우야. 에이. 내가 어디 있니? 형,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밑에 가운데 평야지. 맞아요. 이거 평야. 난 그 왼쪽이 진우. 요, 예스. 맞지?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요? 예스! 됐다. 방송할 때 아지트에서 들고 왔던 곰돌인데 곰돌이를 붙이고 싶어서 그려봤습니다. 잘 그렸나요? 어때요? 오늘 곰돌이 진짜 잘했다. 아, 이제 배웠어. 저는 이런 알 수 없는 문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숨은 글자들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 저 앰비셔스 태현이 형이 그린 거예요? 잘 그렸다. 제 작품 설명 들어가도록 하죠. 제 앰비셔스와 앰비어스를 그 스펠링을 의인화해서 앰비셔스, 앰비어스가 함께라면 밝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와.
우리 이제 아지트도 꾸며봤고 새로운 아지트가 생긴 만큼 장엄하게 걸려있는 저기에다가 새로운 규칙 같은 걸 좀 정해서 그분! 그분! 그분 좋다. 한 명씩 규칙을 적는 거 어때요? 약간 롤링페이퍼 스타일로? 네, 네, 네. 자기가 규칙을 하나씩 자기가 셋을 하는 거지. 저는 그거가 생각나요. 가와만사성이라고. 어쨌든 가족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화목한 가정을 꾸리자.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된다. 그렇지. 올해 앰비셔스의 목표가 뭡니까? 리더님. 저희요? 앰비셔스의 목표를 좀 얘기를 하면은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연명해가는 게 목표랄까? 연명해가는 거. 또 다른 태양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올해 앰비셔스가 평화. 평화? 평화로운 게 가장 중요하다. 평화. 어때? 좋아요. 아니면은 크루가 결국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두 글자로 소통 이렇게 그냥 소통. 아. 하면 노 엔비 노 엔비. 아. 노페인 노게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죠. 엔비 노 엔비. 별론데? 아니 타잔 너의 의견 말해봐. 저는 일곱 가지도 좋고 한 가지도 좋고 두 글자도 좋은데 그 얘기는 끝났잖아. 그럼 그거 할까요? 아, 아 진짜 맥주 땡기게 한다 진짜. 그냥 그거 할까요? 너 뭐를 말하냐? 맥주가 땡긴다고요? 그렇다면 제주 맥주. 우리가 그렇다면 그거. 우리가 작년에 엄청 싸우면서 지냈잖아요. 스트리트맨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엄청 남들과 싸우면서 지냈으니까. 그죠. 아까 형이 평화를 얘기를 했으니까 싸우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사자성어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사천리. 일사천리 어때? 우리 항상 야. 일사천리가 안 되잖아. 아, 일사천리? 그냥 깔끔하게 싸우지 말기 하자. 싸워서 지지 않기는 어때? 새로 과연 지는 얼마나 잘 쓸까? 야, 부담되는데? 야 기대된다. 싸? 싸한데? 욕먹을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썼다가? 야 잘 쓴다. 그 다음에 싸 이형 짱 이런 거. 싸는? 싸 이 버거 먹고 싶다. 싸 이 버거. 아, 고스럽긴 하다. 너 기본기가 좀 있다, 확실히. 배운 사람이라, 배운 사람이라. 오, 마지막. 야스. 와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러면은 오늘 이 글을 적음으로써 저희가 이거를 지키는 걸로? 그쵸, 그쵸. 예술! 야, 꾸며놓으니까 나름 나쁘지 않은데? 나갈 때 여기서 한 번씩 대뇌고 나가세요.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요, 저희. 엠넷 플러스